이성균 역할의 이수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스터 전시장님을 비롯해서 한국어 문제를 좀 이번 시즌에서 또 라테 평가로 고려하신다 하시는데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사 대세 이승준입니다. 그 언급하신 두 드라마는 대세 드라마였고요. 저는 대세 배우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이번 시즌에 라테 평가란 말을 사실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찾아봤어요. 뭔가 한 손에 라떼를 들고 한 손으로 유모차를 민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제 경험으로는 육아라는 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도 다시 느꼈고 이번에는 작사에서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러브라인에서 그리고 정보선 선배님 얘기한 것처럼 악역을 담당했던 사장 역할에서 이번엔 거의 육아하는 승준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해봤는데 아이가 너무 그래도 순한 편이어서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네. 저를 되게 애기가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는 비교적 쉽게 촬영을 했습니다. 김현숙 씨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 계신데? 아니, 잠깐만 얘기해도 돼요? 예, 잠시만. 아, 진짜 신기했던 게 예. 하루 종일 애랑 둘만 저 찍는 아까 왜 바지 벗고 막 화장실 씬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날 저녁부터 이승준 씨가 와서 찍기 시작했는데요. 희한하게 그 아기가 저만 보면 우는데 이승준 씨만 보면 그쳐요. 사람을 사네. 네, 사람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세 이승준이라 그런가 이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혼자 또 찍어야 되는 씬이 있을 때 카메라 감독님이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현장에서 급하게 찾는다는 얘기 듣고 아, 무슨 얘기인가 봤는데 모든 스태프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애기 엄마도. 그런데 애기 엄마도 터치로 안 되는 게 아, 저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님이 애가 울어. 여기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정말 우리 촬영분이 아닌데도 계속 앉아 있었어. 제가 들어가는 순간 애가 항상 안아줬더니 그 순간부터 울음을 멈췄어요. 어머, 신기하네. 그 순간에 되게 신기하고 좋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앞으로 날 자꾸 찾으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예, 촬영을 안 할 때도 소환될 가능성이 너무 하네요. 예. 네, 왼쪽 부분 문화를 찾으러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장난 바라봐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